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까 그 마이크 녹음이 잘안 돼가지고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소리 녹음이 안 되는 거로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나마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요. 어떤 일을 벌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투자자 종목을 보면 역시 개인들은 매도했는데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쌍끌이 매수했고요. 금융투자 금 많이 사면서 지수를 38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아침에 많이 사다가 오히려 오후 들어서 점점 매도를 강화시키면서 매수가 작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요. 그래도 38포인트를 올렸죠. 그죠? 38포인트를 올렸는데 사실은 이거 38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아마 실제로는 아마 50포인트의 효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 3등에 삼성전자가 전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지수 상승에 전혀 지장을 안 줬기 때문에, 실제 38포인트 삼성전자가 안 올라서 오히려 50%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좀 올라왔죠, 그래도.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덜 줘서 오히려 실제 38포인트지만 50%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도주는 그러면 쉽게 죽을까요? 한번 보시죠. 주도주. 주도주가 누구죠? 조선주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죠. 자,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가 있죠. 야,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가는 겁니다. 조선주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현대 미포조선하고 그다음에 한국조선의 양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삼성중공업은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굳이 삼성중공업을 사가지고 그죠? 이거 뭐야? 한국조선의 양. 그죠? 역시도 얘도 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상당히 어려운 감자 때문에 실제는 뭐 개인들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감자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감자는 뭐그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했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 주식수는 줄어나질 않으니까 액면만 감자를 해서 5,000원짜리 주식을 500원짜리로 5대1 감자인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큰 지장은 안볼것 같지만 수익은 아직은 그래서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들고 가라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도주는 그래서 현대미포는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이 동국제강. 상당히 좋죠. 예, 조정받고 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들도 많이 쳤어요.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게 이제 대한제강은 방송 가서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오늘 10%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나가고 있죠. 끝났나? 아직 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평가.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가치주에 지금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뭐 애널리스트 나와서 뭐 가치주가 어떻게 됐다, 뭐 정장수 지금 가치 전성 시대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됐던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이 성장 속도를 갖다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성장주로 성장 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해서 멀리 가고 있으니까 또 그나마 대한제강은 핵심이 뭐냐면 철근입니다. 철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건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또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강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역시 가고 있죠. 이런 것을 들고 갈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그다음에 오늘은 또 자동차도 갔고 증권주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것은 예, 증권주도 현대차 증권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는 역시 현대차도 같지만 현대차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대신 이제 올라간 것이 SL 부품에서 자동차 부품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다. 그죠? 인지컨트로스는 장난 아니고요. 그죠? 이건 뭐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지 않았다면 또 그죠? 수익을 많이 못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여러분이 참고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철강주도 가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가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역시 한미반도체는 대단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대단합니다. 또 나가지요. 조정받고 그죠? 조정받고 또 나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수익을 엄청나게 지금 벌고 있는데 300% 이상.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 시장의 주도주는 조정받다가도 금방 약한 조정으로 다시 상승하는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갈 때는 여러분이 끝까지 들고 갈수 있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셔. 그죠?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조선주가 나갈 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엔진이죠. HSD 엔진. 이번 1분기는 실적이 나쁜데요. 아마 2분기부터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주가는 뭐안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정은 받았죠. 그죠? 끊임없이 조정받고 나가고, 조정받고 나가고, 조정받고 나가고, 조정받고 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얘가 이제 엔진을 납품하는 것이 양쯔 중공업인가요? 예, 중국의 조선소에다 납품하고, 그죠? 그 LNG 가스 엔진을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도 납품하는 기업이고, 이제 얘가 강점이 되려면, 6월 달에 회사기구가 결국, 예, 기존 배, 지금 신규 배에 대해서는 이미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배에 대해서도 가할 것이냐가 6월 달에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6월 달에 결정됐을 때 회사기구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다보고, 이래서 매수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런 결과를 보고 뭐 사도 뭐 늦지 않겠죠? 이런 것이 우리 투자에 대한 그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걸 자꾸만 예측해보고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그 자꾸만 자기 종목을 갖다가 검증을 하고 가는 종목, 검증을 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그러면은요, 좋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 지금 뭐 지금 BDI나 그다음에 상하이 그 컨테이너 그 운반 지수 같은 경우 사실 그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끝나지 않고 가는 경기가 호조로 가고 있다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4차까지 가는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000명의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뭐 그죠? 예, 수백 명이 그죠? 뭐 확진자가 뭐 5천만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다가 5천만이? 모르겠어. 5천 명씩인가? 5천 만인가 헷갈린다. 5천 명씩이 이제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환자를 갖다가 막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그냥 막 여기저기 그죠? 얕게 묻는 그런 상황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굽이굽이 살펴보고 뉴스를 검색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급등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급등하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야지. 굳이 여기를 가서 버스를 타러 갔다가 코 깨지고 눈 깨지고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요. 가면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는 건가요? 더갈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리무진이 와서 태워주잖아요. 버스를 따라가면 코 피켜지고 그죠? 무릎 깨지고 얼굴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왜그 여기 쫓아가는 거죠? 기다리면 리무진이 와서 아 싸니까 사보세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이
투자가 즐겁고 주식이 뭔지 알고. 거기다가 또 떨어지면 물타기 시키고 또 아니면 손절시켜버려요. 여기서 사니까 좋은 종목은 자꾸 더 사야 된다고 물타기 시켜요. 그것도 떨어지고 나서면 더더 떨어지면 이제 손절시키죠. 이런 건 전부 망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걸 정석적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하다. 내일은 쉬는 날이고 그래서 모레 오전에 제가 유튜브와 동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그때 또 와서 저 가치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투자는 시장을 이긴다는 주제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 많이들 오셔서 응원하시고 또 배워서 공부해서 투자를 늘려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공부하러 오는 건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또 8시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잘 나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하시면서 내일 멋진 휴식을 보내고 목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